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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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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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매달렸으면 됐잖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시청자가 추천해주신 빌드 온니 행성 요새입니다. 시청자가 추천해주신 빌드 온니 행성 요새. 자,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아구님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고 비슷한 빌드를 했었죠. 하지만은 그거 똑같이 하면 좀 이기기는 조금 쉬울 수 있겠지만은 너무 베끼는 느낌이라서 저는 조금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보통 여기다 사령부를 지은 다음에 뛰어가지고 여기서 사령부를 내려가지고 행성 요새를 바꾸는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상대편 본진에다가 사령부를 짓겠습니다. 야,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렵죠? 거기다가 저는 사령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뽑지 않을 거예요. 행성 요새 외에는 아무것도 뽑지 않는 온니 행성 요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제가 해봤던 온니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실패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번 넘게 실패했어요. 난이도가 여태까지 중에서 단연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난이도 진짜 어려워요. 극악 난이도. 자, 일단 여기다가 사령부 짓고, 상대는 소스전이에요. 테란전, 저그전, 뭐 소스전 다 하고 있는데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짱 뽑지 않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진짜. 그래서 엠베, 그리고 생각보다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스도 지어주고요. 여기서 조금 뛰긴 뛰어야겠네요. 이러면 아군님과 거의 비슷해지긴 하죠. 하울의 움직임 상황과 보통 좀, 저는 좀 더 불안정한 곳에서 짓긴 해요. 좀 더 불안정한 곳에 엠베 봤으면 상당히 의심스럽죠? 이런 건 빼주고, 가스는 150까지만 캐면 돼. 가스러시? 가스 보고서 갑시다. 이거 3에이지로 가야 돼, 3에이지로. 이렇게 돈 막 쓰면은 전 개이득인데? 이러면 거의 솔직히 하울의 움직임성과 차이가 없죠? 하지만 저는 일반 병력을 뽑지 않을 거라는 거. 아군님 빌드와 별로 차이가 없지만은, 차이가 있다면은 저는 이에 병력은 찍지 않을 거예요. 아무 병력도 찍지 않을 거야. 여기다 내립니다. 이러면 하울의 움직임성은 거의 똑같아졌네요, 생각해보니까. 똑같아졌지만 저는 아무 병력도 찍지 않을 거라는 거. 자, 합칩니다. 이제 고치러 가자 얘들아. 프로보 좀 멍때렸어요. 개이득. 또 가. 튀어 튀어가면서. 이거 좀 위험한데. 하나 더 줘. 고쳐. 쓰리. 이 정도 매달렸으면 됐잖아. 고치자, 제발. 지금 병영도 안 올라갔어요. 병영 안 올라가고, 그냥 이걸로 승부 봅니다. 고쳐. 빼, 빠져. 됐어. 행성 요새! 하나 더 지어. 병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 더 지읍시다. 하나 더 지으면서, 야, 수리! 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온니 행성 요새로 이기기, 성공입니다. 와, 진짜 많이 실패했는데, 드디어 성공하네요. 근데 좀 아군님 빌드하고 많이 좀 비슷하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좀 지어가지고 이어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너무 많이 실패해가지고 좀 뛰어서 왔습니다. 그래도 온니 행성 요새 성공입니다. 정말 1구만 뽑고 했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